지난 뭐한 1년 반 이렇게 보면 그 해운 운임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그죠? 거의 뭐 망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랬던 회사인데 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배가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뭐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건조가 다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저 해운사들로 넘어가서 이렇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시차가 2년에서 걸리고요. 3년이요? 네. 그래서 발주하는 쪽 입장에서는 2, 3년 후에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배를 한 20년 쓰니까 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몰리는 시기가 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HMM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전 현대상선 시절부터 하면 2010년에 6천억을 번게 마지막 흑자였어요. 그리고 11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선복이 과잉이 돼가지고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계속 적자를 받고 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흑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20년에 1조를 벌었고요. 작년 21년에 7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결국 산업재는 다 핵심인데 조선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조선소가 없어요. 이 발주들이 몰려 나오면서 배를 만들 곳이 없는 거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 불황 기간 동안에 또 조선소가 많이 망했죠. 많이 망하기도 했고 있는 조선도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인력들 내보내고 있는 공장들 설비 줄이고 해서 지금에 왔는데 이 성과가 말씀하신 해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결국 만들어 줄 곳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급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많이 찼어요. 대략 조선사 입장에서는 일감을 2년치 확보하면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 되면 3년까지도 가는데 지금 한 2.5년 정도 갔거든요. 3년 넘어가면 이제 발주하는 쪽에서도 3년 이후는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발주를 잘안 하게 되고 조선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쌓아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줄다리기 할때 성과 올라가는데 지금은 조선소가 좀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성과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규 조선, 그러니까 신규로 만드는 배값도 있고 중고 성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 성과도 같이 많이 올라가 있나요? 많이 올라가는데 운임이 있을 때 운임에서 중고 성과는 바로 영향이 가요. 컨테이너가 없다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 성과가 1년 사이에 거의 150%가 올랐어요. 컨테이너만 했을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때는. 네, 배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통상 배가 빨리 다녀요. 그 항로에서 택배니까 빨리 갖다 주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서 배들이 다른 배보다 1.5배 속도로 달리는데 그러면 연비 같은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빨리 달리면 연비 소모가 그렇지. 많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배보다는 새 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선을 하려고 이제 배를 없애려고 그 폐선 직전에 있는 선박, 그 이제 중고차로 따지면은 렌터카 업체가 중고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 직전에 배까지 끌고 와서 컨테이너 투입만 하면 운임이 뭐세 배씩 네 배씩 더 받으니까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고성과 그렇게 반영이 됐고 다만 이제 신조성과는 컨테이너 선사도 이제 신조 발주를 하면 2024년, 25년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복은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2020년에 발주한 배인데 컨테이너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발주가 많이 없었으니까 공급이 안 많은 거죠. 근데 작년부터 발주가 늘었으니까 내년부터 인도가 늘고 그게 이제 공급이 느는 거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 선사들 입장에서 지금 발주를 할까 말까 했을 때 2, 3년 후에는 공급이 많아지고 운임이 해운이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발주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조선가 입장에서는 그걸 밟고 또 발주하고 발주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만 배려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탱커선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좋은 성과에 채워야 되고, 또 컨테이너의 쏠림이 100%다이 조선소를 컨테이너 채우면 이 컨테이너 다운사이클에서 다른 그렇죠. 선적을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짜게 되는데
그런 면도 신저성가에서는 약간 균형을 맞춰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성가 변동보다 신저성가는 완만하고 이 조선업은 HMM 같은 그룹 변화, 옛날 조선이 정말 2003년, 2007년 같은 변화, 드라마틱 변화는 최근에는 그 정도 예측까지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그냥 변동성에서 적당한 변동성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뭐 주가가 한 10배, 뭐 20배씩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뭐 10배, 20배씩 올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향수도 있으시고 네네. 그때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조선은 그런 시클리컬 중에서도 이게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다. 뭐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배경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그때는 뭐 중국이 13%씩 GDP 성장을 했고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마침 이제 규제가 환경 규제는 아니지만 뭐 탱커에 대한 이중 선체 규제가 나와가지고 노선박이 대거 교체가 되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조선사들이 실적이 폭증을 했는데요. 원가도 안정이 됐었고 지금 과연 그때가 돌아올까라는 생각했을 때 일단 디테일한 선종이 몰려 나와야지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배, 저 배가 이제 싸우면서 성과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은 컨테이너는 이미 고점을 지난 걸로 인식이 되고 다른 선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간 그때만큼 아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 시점에 노후 선박들도 있고 환경 규제도 있으니까 완만하게 갈 텐데 2010년에서 14년에 나왔던 해양 플랜트가 지금은 없고 수요 공급은 약간은 예측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이게 조선 그 선가도 올라가고 또 발주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건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 부담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작년도 조선회사 실적들 보면은 흑자를 제대로 못 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후판 가격이나 이런 원가 부담은 어때요? 현재는 커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방인 HMM은 7조를 벌었고요, 영업이익을. 네. 그 원재료 단인 포스코는 9조를 벌었거든요. 근데 조선은 뭐 1조씩 다 적자가 났으니까 네. 앞뒤로 다 뜯긴 거죠. 근데 전후방이 있다고 했을 때 조선이 언제까지 돈을 못 벌진 않을 거죠. 컨테이너는 이제 꺾여갈 테고 후판은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해도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조선은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 시작되니까 이 원가에 대한 헤지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할 거예요. 후판가는 작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아요. 대략 톤당 계약 가격이 작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선은 후판가의 충당금이라고 해서 앞으로 만들 배들에 대한 원가에 대해서 이 미리 예정 원가를 잡을 때 그 1년치만 잡지는 않아요. 지금 잔고가 있는 부분을 다 잡거든요. 그 시점 기준으로. 후판가 올라간 게 작년 2분기였고 그 시점에 5천억 1조가 반영될 때 이거는 향후 2, 3년에 대한 원가를 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낸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그 충격은 상당폭 줄어들겠죠. 내년이 가면은 올해는 추가로 더 쌓을 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조금은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은 작년에 예상할 때 작년에 이만큼 쌌고 올해가 되면 원가가 약간 떨어질 거다. 후판이 떨어질 거다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쌓아야 되는 게 올해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후판 말고는 외주비가 있어요. 전체 원가에서 후판이 한 30%를 차지하고 기자재가 50%를 차지해요. 후판은 표면적으로 1년에 두 번 철강사들이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기자재는 많은 외부 업체들한테 각각 계약을 하고 그게 서로 이렇게 평탄화가 되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외주 업체들한테 고통 분담 명목으로 약간 이연시키는 수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외주 업체들도 다 원가 상승을 했으니까 부담률이 다가오죠. 그래서 원가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건 맞고 올해까지는 매출이 많이 안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다만 내년 가면은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막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높은 레벨이고 매출은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비 레버리지 이게 마진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도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뭐 하여간 발주하면은 싸게라도 수주를 했을 거고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근데 그 후로 뭐 작년 하반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골라서 수주할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에서 흑자를 언제부터 낼 것 같습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히 흑자가 나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이클로 생각하면 그 시점마다 주가의 키팩터라고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그 변수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당연히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단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2020년 9월 달에 수주가 바닥이었고요. 그때부터는 적자 수주 말씀하신 적자 수주들이 계속 됐는데도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연초에는 수주가 됐지만 주가 많이 반영을 안 했고 이제는 실적을 보는 단계로 진입을 해요. 하반기 내년 가면서 실적을 많이 보는데 원가 부담은 있지만 내년에 실적이 정말 개선되면 주가는 더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 흑자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내후년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5%, 7%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네.